네, 김해 상동면 묵방마을에서 23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인구 50만이 넘는 김해는 창원에 이어 경남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인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해시 조승욱 상동면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해시 상동면 조성욱 면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에 기쁜 소식 축하드리고요. 이 묵방마을에 반가운 소식 다시 한번 전해주실까요? 예, 저희 상동면에 묵방마을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23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묵방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면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묵방마을은 신의산 북쪽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1998년 이후로 아기가 처음 태어난 것입니다. 흰 소띠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부부는 30대 젊은 부부로 지난 2일에 건강한 남자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저희 면 전체로도 올해 첫 아기입니다. 이렇게 귀한 출산 소식에 시장님께서 축전도 보내주셨고, 저희 면에서도 자그마한 선물과 함께 축하 현수막도 달았고, 우리 면 새마을 분위에서도 미역을 선물했고, 묵방 마을에서도 자그마한 금일봉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김해하면 뭐 제가 앞서 이야기도 했지만 인구가 50만이 일단 넘고 또 경남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요. 묵방마을 소식은 조금 놀랐습니다. 김해 이런 곳이 있었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23년 만에 출산이 어떤 연휴일까요? 저희 상동면은 우리 김해시에 보면 19개 읍면동이 있는데, 19개 읍면동 중에서도 면적은 가장 넓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수는 가장 적은 산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가구수는 1,700여 가구고, 인구수는 3,200여 명 정도입니다. 대도시인 김해시 내에서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묵방마을은 신의산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현재 105가구 22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의 최근 출생수를 보면 2019년도에 5명, 2020년도에 3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시골 면 지역의 출생률이 감소한 상황인데, 저희 면도 출생률이 낮다 보니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번 소식이 마을에 더 활기를 전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도 출산 소식 많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면장으로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김해시는 아동 양육 수당 외에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 둘째 자녀한테는 50만 원, 그리고 셋째 자녀한테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북스타트 시책으로 그림책 두 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도록 저희 면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범정부에서 좋은 인구 유입 정책이 많이 나와서 농촌 지역에도 곳곳에 아기 울음 소리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태명이 복디라고 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바르게 자라나서 상동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빛내줄 좋은 인재로 자라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지금 많이 힘듭니다. 잠시나마 이런 반가운 소식을 줄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해시 조승욱 상동면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